9.11 테러 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3,000명에 달하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낸 9.11 테러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9.11 메모리얼 박물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11 테러에 희생당한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9.11 메모리얼 뮤지엄은 2001년 9월 11일 테러에 의해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자리에 2006년 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 공개된 곳입니다. 104층 541m에 달하는 미국 내 최고층 건물과 주변 부속 건물을 포함한 9.11 메모리얼 뮤지엄 일대는 9.11 추모회를 앞둔 이때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숙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에 들어서기 전에 만나는 그라운드 제로에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인공폭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폭포 주변에는 9.11 테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름이 비석처럼 새겨져 있고요. 몇몇 희생자의 이름 위에는 꽃과 성조기가 꽂혀 있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이 희생자의 생일임을 찾아와서 꽃을 꽂아놓고 가고는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취재를 위해서 이곳에 방문했을 때 희생자의 이름 위에 꽃을 꽂으면서 조용히 흐느끼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실례를 무릅쓰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의 친구가 테러로 목숨을 잃었고 매해 그 친구를 기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매년 찾아온다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이곳을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my very, very dear friend. And we come to New York every year, and we come, we visit her. But today was 17 years ago that the train station, and we heard that it's now, it's, they revised it, and they have rebuilt it, and I wanted to come back today, especially today. It's so close to 9/11, and I wanted to see her. Angry what happened, but I believe it made us stronger as a nation, stronger, and they didn't win. Oh, I know she can hear me. I love you, Maria. Mm-hmm. And I'm glad you lived your dream. She wanted to come to New York and live here and work here, and she did. And that's what she got, and I'm happy for her. She lived what she, her dream. 그녀랑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후에 정말 둘이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포옹을 하면서 마음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가족의 눈물이자 다 아물지 않은 그날의 상처를 치유하듯 인공폭포 수는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오면 9.11 테러 당시 평온했던 하루의 시작부터 눈물과 화염으로 가득 찬 그날 하루의 끝이 사진과 영상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 당시 그을린 구급차, 붕괴된 공중전화박스, 그리고 당시 구조활동을 벌였던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남겨놓은 헬멧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처참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The Last Column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기둥은요. 무너진 쌍둥이 빌딩 건물 잔해로 유일하게 붕괴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뚝 선 마지막 기둥은 테러 복구 작업 시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전시실에는 생존자 계단이 있는데요. 이곳은 부서지고 불에 타고 있던 건물에서 빠져나온 수많은 생존자들이 탈출해 사용했던 계단입니다. 불구덩이 건물에서 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생존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9.11 테러의 충격은 아직도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세워진 9.11 메모리얼 뮤지엄. 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시간의 흐름이 결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리라. 박물관 내부 벽에 적힌 이 글귀처럼 어느새 20년이 흘렀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살아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참담한 테러에 희생된 영령들께 마음속 깊이 추모를 전합니다.